와우,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 통으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쭌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의 질문 덕분에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282일에도 다룬 바 있는 주기도를 누가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망, 즉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끝까지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어려운 주제라도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확신 또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두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각각 세 가지씩의 이유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이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한 표적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하신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를 7가지 이유로 책망하셨다고 기록한 반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로 그리고 율법교사들에게 대해서도 3가지로 책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책망하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형식은 지키나 내용 곧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째,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만으로 가득 찼다고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셋째, 바리새인들은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평토장한 무덤은 땅에 평평하게 매장한 무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보통은 무덤에 봉분과 표식이 있어 누구나 무덤인 줄 알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분이 없이 평평하게 만든 무덤은 외적으로 구분이 명확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중에 무덤을 밟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꼬집기 위해 마치 그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대 동안 부정하리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교사들은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남에게 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둘째,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을 옳다고 말함으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셋째, 율법교사들은 자신은 물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막음으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중요한 특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책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며 사람들이 들었지만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교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틀로 이해하는 자들로, 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자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뭐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창기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며 믿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고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집안의 재산 분배에 대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이 교훈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모두가 이제 궁금해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쉬운 비유를 통해 이 가르침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첫째, 까마귀 비유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둘째, 백합화 비유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둘째,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깨어있는 종의 비유와 도적 비유 그리고 선한 종과 악한 종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평강의 왕, 전능의 왕으로만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섯째,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에게 열려있던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일을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 문제를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가르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정보를 알려준 것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을 저 여우라고 칭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은 헤롯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하심에 따라 복음 전파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은 찬양은 앞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재림 때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로로 우리에게 값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언젠가 닫힐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결정적인 날이 이를 것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 통으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잔치는 경건의 도수를 재는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세를 거두며 종교 귀족의 삶을 살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제적 중산층으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게 불편함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 귀족이나 경제적 중산층으로 사는 것은 가난한 일반 백성들과 달리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당시 가난한 백성들을 주눅들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은 그들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인정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잔치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가 경건의 도수를 재는 척도의 일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인과율적 사상으로 그들의 부의 축적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잔치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은 저 집에 가서 먹고 내일은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그들 사이에 잔치라는 이름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바리새인의 잔치자리에 일어난 세 번째 안식일 논쟁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문제에 대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잔치 때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둘째는 갚을 길 없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바리새인들처럼 속보이는 잔치를 많이 치를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잔치 자리에서 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당연히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잔치에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잔치 참여를 거절하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이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길은 다름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어려운 주제도 언제나 쉬운 비유를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또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쟁 참가를 결정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전쟁을 앞둔 왕이 철저히 준비하고 이길 전쟁만 하듯이 제자 또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맛을 잃은 소금 비유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렸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는 소금과 같아서 제자답지 못하면 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고치심이 유대에 널리 알려지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자부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나름 실력 있는 대표 선수들을 뽑아 계속 예수님께 보내 공개 석상에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당시 유대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부류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오자 그 모습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잃은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또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셋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큰아들의 불만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가난에 대해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가난하다는 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해고 통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자 그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줄여줍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실직한 이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듯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 했으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문자에 매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즉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율법 정신을 훼손한 일에 대해 이혼 문제를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비꼬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신명기 24장의 모세의 율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승전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이처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자기는 지옥에 왔지만 자기 가족이라도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먹고 마시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굶주려 있는 한 사람조차 돌보지 않은 완악한 자였습니다. 결국 부자는 죽어 불꽃이 타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맡은 재물과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청지기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고루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갈렙 그리고 다윗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한다고 해서 모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제자는 다음 네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첫째, 제자는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둘째, 제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셋째,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넷째,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제자의 길을 온몸으로 잘 배우고 익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초기 교회를 책임지는 든든한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유대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에서 바라보며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은 후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은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이 일은 800여 년 전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 실체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마지막 때 임할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인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즉 마지막 종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지막 날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며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전에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둘째, 마지막 날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같은 곳에 있어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첫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탄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양심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둘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귓전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며 또한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과부와 재판장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의는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못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뛰어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세 가지 위선입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동형 예방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동형법으로 바꾸어 자신들이 11조를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에 상응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의의를 과장했던 것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둘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로 남을 비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만큼 못해 라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사람들은 죄 많은 사람들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웃에게 긍휼이 없는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을 그들의 의라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세리와 죄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둘째, 그들은 자기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 삭개오의 경우는 자신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남편 다섯을 두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셋째, 그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800여 년이나 죄인의 대명사였던 사마리아인은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섯 번째 포인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판단은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 선언서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길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시기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라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율에만 사로잡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후 인과율은 인간 삶의 중요한 바탕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본체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후반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제자는 형제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제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제자는 충성을 다한 후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일찍이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민족적 이데올로기로도 옳고 그름의 논리로도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다며 로마에 아부하며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도 한 명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어떤 사회적 취급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게 그렇게 훌륭하다고 소문나 있는 분이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은 쇼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는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누가는 삭개오의 사회적 위치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던 국경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향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면 삭개오는 꽤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던 삭개오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복음서의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케이스는 유일하게 삭개오의 집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인 듯합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기쁜 마음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곧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첫째,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둑질한 것을 자신이 자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더 엄격한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삭개오의 선언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리새인 부자 청년의 행동과는 180도 다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이웃도 체면도 포기했던 삭개오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삶의 대전환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문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지난 288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 비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 나누어주며 장사하게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꼬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꼬울을 차지하라 하고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같은 칭찬을 받으며 그들이 장사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그들이 이뤄낸 성과를 가지고 성과대로 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의 결산 시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자세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루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마치시면서 결산 때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풍성하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찬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마다 4인 4색으로 각자 모두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찬양하며 환호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한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찬양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루실 영광의 메시아를 찬양한 것이고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른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먼저 마태의 증언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어서 마가의 증언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계속해서 요한의 증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속 보이는 조언을 들으시고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증언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앞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을 생각하시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며 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클라우센으로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의 뜻인데 이는 조용히 우는 모습이 아니라 격하게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통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애곡하는 것과 같은 울음이셨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네 가지 논쟁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있었던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논쟁은 지난 287일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 논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권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둘째,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셋째,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넷째,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끝내신 후 그들의 위선을 밝히시며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선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논쟁을 끝내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위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기만을 바랐습니다. 둘째, 그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위선으로 말미암아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귀족이었던 대제사장 세력의 사두개인들과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재판을 통해 돌처형을 하는 사형 판결도 가능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몇 가지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려 시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자들의 자리로 용도를 변경해 놓은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해 놓으시자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의 알맹이는 모두 버린 채 껍데기만을 붙잡고 종교를 경제수단과 권력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산헤드린 공회와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대해 그토록 책망하신 이유는 이 세대에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서의 세금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헌금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과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두 렙돈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티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참새 두 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는데 두 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우 작은 돈이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가난한 과부는 참새 반마리 가격도 안 되는 정말 적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지만 그 두 렙돈은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것이기에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 헌금 이야기를 포함해 세상 나라에서의 세금과 하나님 나라의 헌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잠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 약속을 어기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므로 결국 세상 나라에 바치게 된 조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금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헌금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둘째, 레위기에 기록된 헌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셋째, 신명기에 기록된 헌금 이야기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자 그들은 오히려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 바치는 조공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바친 조공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둘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바친 조공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셋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통치권을 바벨론에게 70년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셨지만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숨가쁜 시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중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마침내 이 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부터 재림 때까지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있은 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끝까지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세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통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번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고 이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만들기 위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 제자 2명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때 그 2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와 요한 이 2사람은 초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이후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기다리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1500년 된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며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첫째,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둘째,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입니다. 이는 모세 언약인 옛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의 언약 기록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 때 옛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1500년 전 첫 번째 유월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 마지막 유월절에 시작하실 첫 번째 성찬식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은 사실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며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500년을 기다리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다음 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성소 십자가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는 1500년 전 손으로 성소를 지을 때 이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십자가 하늘성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때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 즉 하늘성소의 그림자로 참것을 예고하기 위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도 첫 번째 성찬식을 위한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섬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은 십자가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새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몸을 먹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의 피는 바르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라에서 마시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십자가 지성소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피로 세운 언약을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피 흘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린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어야 예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순간을 위한 예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예정이 때가 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히브리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애굽의 장자들도 히브리 장자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히브리 장자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순간 이후 더 이상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 예수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각각 드리는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이후부터는 모든 제사의 형식들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성찬식인 떡과 포도주로 동일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1500년 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신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자리다툼을 벌였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또한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로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옛 이름인 시몬이라 부르시며 베드로가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그의 결심대로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4번째 포인트. 누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습관까지 살펴 그 밤의 행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고 누가는 감람산이라 크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또한 누가의 자세한 표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제자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위급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셔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크고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깊은 고뇌의 기도는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자발적 헌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5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이 묶이기 직전 그 손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롯 유다의 배신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다룬 유다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도구이자 사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그 종이 소리 지르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자들이 순간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의 움직임은 이 순간의 위기만 피하고 내일 날이 밝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 손이 묶이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유한 그 손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시고 밤새 재판받으실 때 그 상황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기록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마지막 질문을 받으십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 산헤드린 공회는 드디어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죄목 신성모독죄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따라온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며 가르쳐주신 좋은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기도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